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한말 대잔치 뼈 아대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단순하다. 네, 단순하다입니다. 단순하다가 아니라 단순화다. 단순화다.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단순화이다. 단순화의 시작은 적는 것이다. 적었다면 문제 해결은 시작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걸 담고 있거든요. 의미를요. 그러니까 그 스탠포드 교육대학원 부학장 그 다음에 거기 뭐 CTO 직함을 갖고 있는 그 폴킴 그 교수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어떤 인문학자 분이랑 이제 뭐 한 거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그 인문학자 분이 한 거는 딱히 뭐 거의 동의하는 건 없는데 그 폴킴 교수님 얘기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여러분 뭐 책 무조건 좋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인문학자 분은 자꾸 그 인문학에 맞춰서 설명하려는데 되게 뭐 제가 진짜 별로더라고 얘기가 잘못된 얘기도 너무 많고. 근데 그 폴킴 교수님은 진짜 구구절절 맞는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딱 통틀어서 그 책을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교육의 핵심은 뭐다? 단순화와 맥락하다. 이 사람 내공 좀 되는구나 진짜. 진짜 대단하다. 나중에 한번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딱 핵심을 짚어서 이분이 그 가끔 기사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칼럼 같은 거 낸 게 기사화가 돼요. 나름 그 스탠포드에서 그 이민 가셨고 뭐 되셨나 아무튼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부원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분이 막 그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서 좋은 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 빈민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기 위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서 연구를 엄청 오래 하셨고 내공이 엄청난데 그분도 거기서 자기가 스탠포드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거 딱 두 개가 뭐냐면 단순화와 맥락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 단순화가 왜 진짜 정말 중요하냐면은 저는 이제 고민 상담 메일을 봤는데 일단은 항상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고민 상담 메일을 쭉 적으면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거의 한 50%는 그 말을 꼭 써요. 50% 둘 중에 하나는 꼭 온다는 얘기인데 횡설수설 적어서 뭐 장황한 문장을 적어서 끝까지 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되게 횡설수설해요. 문제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니까 해결책이 안 서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제가 고민이 되게 여러분들은 제가 뼈아대 고민 연구소 하면서 맨날 느끼는 건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을 만져본 적도 없고 뭐 그분이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고민을 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중에 해결하려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핵심이 뭐냐면은 그분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어려워요. 메타인지가 올라가기 쉽지가 않죠. 저는 그거를 최대한 쪼개서 이거는 옳고 이건 그렇다. 왜냐면 저는 맥락을 근데 100%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네. 여러분 단순화와 맥락화는 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 폴킴 교수님도 진짜 그거 진짜 좋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냥 막 맥락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면 망합니다. 맥락을 고려한 상태에서 단순화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을 받으면 그 맥락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단순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OX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깔끔해요. 예전에 그 우리가 선물도 받았고 했던 리마커블한 사연 중에 하나가 장빵빵님 사연 중에 장빵빵님이 뭐 그때 고민이 여러 개예요. 부모님 모시는 것도 힘들고 뭐 독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대출금도 갚아야 되는데 뭐 거기다가 기부는 얼마씩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문제는 뭐 사연을 이렇게 길게 보냈는데 따져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일단은 뭘 해결하면 공통분모가 많이 해결될까? 그 중에 하나가 기부였던 거예요. 기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를 줄이면 일단은 그 기부 줄인 돈으로 자기의 뭐라 그럴까? 어떤 정서적 만족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근데 다른 데서도 지금 정서적 뭐라 그럴까? 피폐. 막 자기가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정서적 피폐가 큰 상태에서 그 정서적 만족이 클 건지 그거를 기부금을 내므로써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면서 내 정서적 피폐가 줄어들면서 이 상대적으로 정서적 만족이 더 늘어날 건지 누가 봐도 명백할 정도 기부 안 하는 게 그게 확실했거든요.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 기부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부모님을 독립시켜드리고 월세를 그냥 부모님이 따로 사시니까 집을 작은 걸로 줄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개인 삶을 가져야 되니까 자기도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어떤 단순화가 있었냐 이 가족이라는 지금 이 가정이라는 조직은 장빵빵님이 그때 당시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이것만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다가 만약에 피폐해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야. 부모님이 지금 뒷바라지 해준 것조차도 못 해줘버리기 때문에 싹다 망하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한 장빵빵님의 행복이었고, 그 행복에서 지금 경제적인 게 나를 너무 갉아먹는데, 그중에서 내가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내가 기부를 안 하면은 거기서 내 월급에서 10% 정도가 세이브 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그 세이브 되는 돈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민 해결 무릎팍 탁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요. 그게 어떤 과정이 있는 거냐? 맥락을 고려하면서 단순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통 이게 이제 이 해석이 되게 많이 될수 있는데 문제 자체는요 단순하지 않은 확률이 매우 그럼요, 높습니다. 복잡하죠, 다. 복잡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원래 행동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복잡한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뭐냐면 그 문제의 복잡도를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물론 거기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할때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쓰지 말씀하신 게 맥락하잖아요. 근데 실제 들어갔을 때 이게 원래 문제 자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단순한 행동을 여기 맥락에 맞게끔 여러 가지로 행동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단순하다는 것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 그만큼 있겠지만 실제 행동할 때는 계속 맥락을 따져가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의 전 단계로서 문제 해결의 시작은 단순하잖아요.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만들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소셜 애니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보통은 뭐 이렇게 그 G20 정상회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가끔 보면 저 사람 보면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저다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근데 저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관관계 있잖아요. 최고 높은 상관관계 뭐냐? 이 사람들은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리더의 핵심 명목이 뭐냐면, 단순이에요. 단순한 의사결정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의사결정해야 되고, 또 뭐냐면, 내가 내는 의사결정과 내가 나는 방향이, 우리 팀원들이나 팔로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게 복잡하고 장황하잖아요? 일단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을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비전이 왜 중요하냐? 목표가 중요하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여러 가지 행동들과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이걸 단순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역으로 단순화 딱 우리의 지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저희는 자꾸 안티프레저를 얘기하잖아요. 상황 여러 가지인데 안티프레저를 얘기하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거기에 맞냐 안 맞느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대부분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같이 팀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화를 안 시켜놨어.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행동하기 위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행동도 할수 있는 거 있기 위해서 단순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의 매개체로서 단순화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안 돼요. 소통이 잘안 되면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화는 단순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중요하고 그야말로 만약에 본인 리더가 되고 그래서 가장 싶다. 어려운 그, 작업이죠. 아, 이거 너무나 고단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제일 힘든 게그 리드 뽑고 제목 뽑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이게 고도의 단순하잖아요? 그 하나의 모든 거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적어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일단 그 제가 뼈아대 고민연구소가 제가 대답은 다 못해드리지만 여러분이 제가 읽기는 다 읽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진짜 다 대답해드릴 힘이 없어요, 여력이. 최대한 요즘에는 또 저희가 뭐 회사가 중요한 일이 많아갖고 제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많이 못해드리는데 또 여유가 생기면 많이 해드릴 건데. 아니, 정확한 그 이해가 될수 있겠네. 지금 통계는 안 했지만, 우리 그때 고민 모았을 때요. 그때 고민 적었는데, 고민 적자마자 고민 적어보는 게 해결된 사람도 있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고민이 있는데, 한번안 적어본 거야. 적어보니까, 아, 적어보니까 해결점이 나와. 그럼요. 왜냐면, 복잡했지만, 적어보니까 이게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 해결되진 단순하게. 않지만 제가 볼때 100에 10명은 무조건 적기만 하면 그러니까 해결돼요. 실마리가 잡히는 거지, 그 실마리가. 다음에 한 100에 한 30명은 아 내가 뭘 모르는지 뭐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뭐또 100에 한 그래서 60명 적어보면 6, 70명은 상황이 더 좋아져요. 근데 그래서 그냥 뭐 적는 거보다 저한테 그래도 보낼 사람이 있고 운이 좋으면은 또 뽑혀갖고 왜 제가 어떤 걸 뽑냐면 이렇게 공감이 될 만한 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최근에 어저께 그러니까 이거 찍는 기준으로
한 며칠 전에 올라온 게 어저께 그저께인가 아무튼 꽤 전에 올라온 게 요즘에 저는 모르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드릴 건데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유행이래요. 지금 이슈 1등인데 네. 봐야 되나 할 정도로 대화가 안 돼. 아,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대화가 안 돼.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교육이니까 네. 봐야 될 것 같아. 최근에 그 저희 이제 상담 중에 하나가 공교롭게 올라간 게 그 사교육 하시는 분이 그 자기 고뇌 그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과 단순 성장 올리면서 고뇌가 그게 뼈아래 고민 연구소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다 소중합니다. 근데 저희는 저는 다수의 행복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중에서도 아, 이 고민은 정말 꼭 달아서 많은 사람들 알아서 진짜 힘든 사람들 내가 구해줘야겠다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한테 보내면 그 동기부여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게요. 보내봐야겠다. 막 저한테 보냈는데 막 대충 써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적어야 네, 되니까 네. 여기처럼. 예 네, 그러면서 뭐 보내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그리고 선막 대면은 좋은 게 신박사님의 조언도 금쪽 같지만 여기 가끔 우리 아, 뼈독자 현자들이 나오셔가지고 왜냐면 이게 맥락이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댓글 보고도 와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그런 댓글도 많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화와 적기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지금 갑자기 제 다음 시간에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갖고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즐거운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